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한소희 엄마의 직업이 화제입니다. 한소희의 모친 신모 씨가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소희 모친 신 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예대행 사업자를 내세우며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해당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은 게임장에서 신 씨가 총판으로 있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바카라 같은 도박을 했습니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으며 이외에도 사기 등의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친 잘못의 한소희까지 대중의 입방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소희는 4년 전 모친과 절연했습니다. 한소희는 4년 전에도 모친 때문에 B2 의혹에 휘말려 사과한 바 있습니다. 한소희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라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드렸다 라고 전했습니다. 2022년에는 모친의 B2 의혹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소희의 소속사 아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라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힌다라며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하여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배우 한소희가 어머니의 채무 관계에 대해서 공식 사과한 가운데 한소희의 동창들이 연이어 공개적으로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한소희의 어머니가 과거 계주로 하는 개모임에서 돈을 가로챘고 원금만이라도 갚아달라는 요청에 여러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폭로글이 공개됐을 당시 한 작성자는 한소희의 친구라고 밝히면서 제 친구 한소희는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없다고 애들한테 놀림받아도 그저 해맑게 웃던 애였고 졸업식에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들이 와도 부끄러운 기색 없이 행복해하던 아이 중학교 때부터 남한테 빚지는 거 싫어해서 그 작은 떡꼬치도 다 제 돈으로 남 사주던 아이라고 옹호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바보 같은 이소희는 밥값을 제가 내려고 하면 무조건 내가 살게라는 말이 버릇처럼 나오는 애고 제가 돈이 쪼달려 밤에 호프집 일하려고 알아보는 찰나 제 꿈에 집중하라고 선뜻 자기 통장 장에서 10만 원을 뺀 122만 원 전부를 보내줬다며 소희가 지금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목 끝까지 눈물이 차서 전화도 못하고 있다 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행사에도 다들 부모님이 올 때 한소희는 할머니가 오셨었다. 어머니 보호 없이 자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늘 밝은 친구였다. 면서 누군가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지하려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자라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소희 엄마 얼굴이라며 사진 한 장이 확산됐습니다. 오래된 사진으로 이목구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한소희는 인터뷰를 통해 엄마의 얼굴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성형 의혹이 이어지던 때 그녀는 자연 미인임을 강조하며 한 인터뷰를 통해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엄마와 똑 닮은 모습의 자연 미인이다.
가끔 본인의 콤플렉스인 비대칭 얼굴을 교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배우 얼굴에 있어 여러 면이 보여야 하는데 이런 것에 있어 비대칭 얼굴이 하나의 매력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한소희와 연관된 검색어들을 살펴보면 마약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이름이 비슷한 한서희의 마약 논란과 혼동을 겪은 누리꾼들로 인해 생긴 해프닝입니다.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을 살펴보면 한소희 마약쟁이인 줄 오해했네요. 라며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과거 문신 및 담배 흡연 등으로 화제가 됐었던 반은 있지만 한소희는 마약 논란과는 전혀 연관 없습니다. 친구들의 포트폴리오를 위해 모델로 활동하던 한소희는 2016년 11월 15일에 발매된 애셔 차이니의 정규 5집 리패키지 앨범 타이틀 곡 Tell Me What To Do 뮤직비디오를 통해 대중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그는 CJ JST나 바닐라코 무신사 등 다수의 광고와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렸고 현재의 소속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리츠 광고는 그의 경력 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인들의 포트폴리오에서 개인 모델로 활동하던 한소희는 2016년 11월 15일 발매된 샤이니의 정규 5집 리패키지 앨범 타이틀곡 Tell Me What To Do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대중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그녀는 CJ의 그곳에 가면 JST나 바닐라코 무신사 등 다양한 광고와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현재의 소속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리츠 광고가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2017년 한소희는 SBS 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를 통해 연기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드라마의 연출을 맡은 백수찬 PD와의 오디션을 거쳐 한소희는 병원장의 딸이자 패션지 기자인 이서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정정원의 어린 시절 역할을 목표로 오디션을 봤지만 다른 역할로 캐스팅되었습니다. 비록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첫 오디션을 통해 참여하게 된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또한 연기에 대한 열정을 키우기 위해 약 5개월간 연기 수업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그녀는 MBC 드라마 동고대에서 청아그룹 재벌 3세인 장부천의 혼외자를 임신한 내연녀 윤서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극중 윤서원은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혼녀로 시청자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악행을 일삼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한 악녀로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렬한 역할 덕분에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며 드라마의 시청률 상승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불과 25살의 나이에 엄마 역할을 맡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리얼한 모성애를 표현하기 위해 아역배우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얼루어 인터뷰에서 그녀는 감독님과의 일화를 언급하며 감독님을 오랜만에 뵈었는데 저를 보고 되게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 시절에 만났다가 지금의 저를 보니 뿌듯해 하시면서도 걱정도 많이 하세요라고 전했습니다. 2018년 한소희는 TVN 드라마 100일의 낭군님에서 세자빈 김소혜 역을 맡아 처음으로 사극에 도전했습니다. 2020년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최고 시청률 28.4%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 이 작품에서 한소희는 재력 있는 집안의 외동딸이자 필라테스 강사인 여다경 역을 맡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1년 JTBC에서 반경된 드라마 알고 있지만 에서 주인공 미대생 유나비 역을 맡은 그녀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비록 시청률은 저조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반경되면서 10대와 20대 여성 시청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기대작으로 송고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경성 크리처로 한소희가 약 1년 9월 만에 다시 팬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극중 실종된 사람들을 찾아나서는 토두꾼 차옥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이 드라마는 1445년
봄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생존이 유일한 목표였던 두 청춘이 탐욕에서 태어난 괴물과 맞서 싸우는 크리처 스릴러 장르로 시즌 1과 시즌 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즌 1은 2023년 12월 22일에 공개되었으며 시즌 2는 2024년 3분기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네, 또.